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쓰는 길잡이 유형편 14-3번 렛츠 프랙티스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렌트 컨트롤이 좋네요. 파란색으로 나오죠. 예. 빨간색으로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렌트 컨트롤은 집세 규제. 자, 집세 규제죠. 규제. 집세를 규제하는 것은, 자, 여기서는 어떤 세냐면은 이거 렌탈 요금이에요. 자, it's law. 자, 법이에요. 자, 법인데 placing 여기 어법 주의하셔야겠죠. 앞에 나오는 법의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의 뜻. 자, 법인데 어떤 법? 자, placing a maximum. 최대치. 자, 가격을 놓는 법이에요. 자, on 전치사리에 또 명사 들어가야 됐죠. 자, 무언가 의문사. 자, 랜드로드가 집주인. 이 예, 아마도 찰지 부과 뿍뿍뿍 부과하다 돈을 부과할 수 있는. 자, 테넌트는 세입자에게. 자,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절에 자 간접 의문문이 들어갔고요. 자, 간접 의문문의 어수는 의문사 주어 동사가 되는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거 의주동. 자, 그럼 다시 자 보시면 집세 규제라는 것은 자, 그러면 최대치의 가격을 놓는 것인데, 이 법이. 자, 온 어디에? 자, 무언가 집주인들이 아마도 부과할 수 있는 돈의 양을 세입자에게. 자, 몇몇의 사람들은 복수주어요. 논쟁하는데,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이 집세 규제라는 것은 is essential, 필수적이다고. 자, to는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왔네요. 자, 부사의 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 어떤 사람이냐면 who 복수 동사 who are living in apartment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인칭이죠. 자, their rent 그들의 이 렌트 비용은 cannot increase 조동사 동사원형 증가할 수가 없다. 자, and therefore 그러므로. 자, 여기서는 빈칸 문제가 3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빈칸 문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표시해놓고. 자, 그러므로 they 자, 이 are not in danger 세입자요. 세입자. 자, 세입자들은 are not in 이에요. in danger. 위험에 있지 않아. 자, 어떤 위험은 of losing. 잃어버리는데 그들의 집들을. 자, 그러나 또 나왔죠. 빈칸. 하나, 둘. 자, the critics가 말하기를. 비판가. 비판가들이. 자, 말하기를. 주어동사. 자, 대접속사로 썼죠. 자, after a long time. 오랜 시간 후에. 자, 렌트 컨트롤 이 가격 규제는 may 조동사 동사원형 가지게 되는데 자에서는 또 빈칸 네거티브입니다. 부정적인 효과를 시장에 가지고 온다. 너무 참여가 정부의 간섭이 심하면 항상 부정하게 나타나죠. 자, 랜드로드는 땅 주인 들은 알아. 자, 때 또 접속사로 썼고요. 자, they 여기서는 누구냐면은 집주인. 자, 집주인들이 cannot increase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자, 그들의 profit 이익. 자, 이익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부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이 문제죠. 자, so, 그래서 이 투기꾼들이에요. 집주인. 투기꾼들은 invest, 투자 하는데, 자, 다른 사업에. 자, 그래서 관계부서 또 어법주의, where, 완벽한 문장. 자, 그곳에서, 자, 그들은 can increase, 또 조동사, 동사원형, 증가시킬 수 있다. 그들의 이익을. 자, 데이도 모에서는 누구예요? 집주인이죠. 집주인. 자, 집주인들은 do not invest, 투자하지 않아요. 새로운 건물에. 자, 위치가 말하는 건 이 새로운 건물들은, 자, 우드 동사 원형은 여기로 갔죠. 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마도 우드 be, 어떻게, be rent control도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세가 규제돼요. 내가 새로 만들어서 지어봤자, 정부가 나 또 돈 못 올리게 할 거니까. 자, the quantity, 양. 자, 양이 주어져. 자, demanded 과거분사입니다. 그래서 quantity 수식해주고 있어요. 자, 어떤 양이냐면은 요구되는. 자, 요구되는 양은 자 necessarily 반드시 자 초과 하는데 자 양인데 어떤 양이냐면 또 supplied가 또 과거분사예요. 공급되어지는 양을. 왜 집주인들이 집을 안 지으니까 세입자들은 집을 필요로 하는데 새로운 집들은 정부 규제 때문에 안 지어지니까. 자, 여기서는 빈칸 내기 문제 굉장히 좋은 게 exceed 초과한다 뭐가 수요가 초과하는데 뭐를 공급을 초과한다 이 문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answer result 또 빈칸 황금 비율. 자, 다시 보시면은 자, 여기서 황금 비율에 여기 1번, 2번, 3번 위치가 굉장히 아름답게 위치가 황금 비율로 삼각형이 이루어지죠. 이런 건 항상 주의하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인데 맨 마지막으로 내려서 봐야 되겠네요. 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저 who need apartment까지 또 관계대명사 수식절이죠, 사람들. 자, 하면 아파트를 필요하는 사람은 will find 찾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지막 빈칸으로 뭐 few 없다고 해서 부정어죠. 거의 없는, 거의 없다는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약문으로 자 through rental control 자 도우네요. 자 비록 렌탈 컨트롤이 주지만 자 뭐를 주냐면은 자 시큐리티 안전성을 to 누구에게 집에서 안 쫓겨나는 테넌트 세입자 그렇게 죽긴 했지만 자 이 심화라는 것도 렌탈 컨트롤이죠. 렌탈 컨트롤은 아마도 또한 이길 수가 있는데 쇼티지 부족이죠 아파트에. 그래서 프로스 앤 콘스 찬반 장점 단점 다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주제를 자 해서 아파트 너무 통제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은 집값 막 올라가고 또 해놓으면은 또 집 안 지어서 또 세입자 부족하게 되고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건축업은 더 이상 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글에 대한 소재를 자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아파트 월세 상한선 규제의 장단점.